안녕하세요. 러블리 앤자수입니다. 오늘은 봄에 피는 꽃, 벚꽃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. 먼저 꽃잎을 해줄 건데요. 꽃잎 개수대로 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. 오늘 다섯 장을 할게요. 페탈 스티치로 벚꽃잎을 표현해 줄 건데요. 먼저 작은 레이지데이지를 만들어 주세요. 그러신 다음에 요 기둥 꽉 차진 않고 약간 밑으로 한요 얘기하면 3분의 2 지점에서 이렇게 스티핀 하나를 꽂아준 다음에 요 작은 레지데이지와 요 스팀핀을 돌려주시면 돼요. 스팀핀을 돌리고 레지데이지를 한 바퀴 돌려주고 또 아래를 통과해주고 실을 또 시침핀 한 바퀴 돌리고 이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스팀핀을 빼주시고 요 안쪽으로 요 뭉치를 이쪽에 잡으신 다음에 요 실을 이렇게 돌려주고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. 매듭을 지어주실 때 이렇게 위쪽으로 실의 방향을 위쪽으로 가도록 당겨주시고 여기 선에 보다도 조금 더 위로 찌르셔도 돼요. 조금 더 바짝 해주기 위해서. 하나 더 해볼게요. 먼저 작은 레이지데이지를 하나 만들어줍니다. 그런 다음 꽃잎 요 길이보다 약간 작게 스팀핀을 아래에다 요 선에다 꽂으시는 게 아니고요. 약간 밑에다 꽂으셔야 돼요. 그러신 다음에 이제 돌려주시는 거예요. 스팀핀 한번 돌리고 작은 고리를 통과하고 한번 돌려주고 통과하고 돌리면서 옆에 있는 꽃, 요, 이 크기만큼만 돌려주시면 돼요.
꽃잎 가운데의 꽃수술은 프렌치넛으로 해줄게요. 6가닥 실을 바늘에 2번 돌리고 나왔던 곳 옆으로 들어가 줍니다. 꽃수술은 하나만 해줄게요. 이렇게 페탈 스티치로 벚꽃을 표현해 보았습니다.